들어간다. 좋아? 베이프론트역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려고 하는데요. 일단 내리면 D쪽이랑 C쪽은 마리나 베이 샌즈로 가는 거고 이쪽 와이프 서 있는 B쪽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는 곳이라 일로 가볼게요. 여기 지금 한 달 넘게 살았는데 처음 가요 저도. 계단이 엄청 높아요. 여기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지도 대충 보이고요.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저 앞에 매표소가 있어요. 매표소 티켓팅 아유 하는데 갔고 우리는 티켓팅은 미리 했으니까 여러분도 미리 해오세요. 그러면 여기 플로럴 판타지 그리고 클라우드 포레스트 그리고 플라워 돔 이렇게 있는데 아마 보통 클라우드 포레스트랑 플라워 돔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할 거고요. 플로랄은 따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플로랄은 안 했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넙니다. 영상이지? 영상이야. 더워? 많이 덥진 않은데 마스크 쓰면 더울 것 같아. 마스크 쓰면 더울 것 같은데.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산책로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입장권 안 내고 들어오는 곳에서도 생각보다 볼 게 많고 근처에 사시면은 저녁에 산책하기? 운동하기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하늘은 되게 좋네요.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안 올 것 같아요. 제대로는 안 봤는데 여기가 인디안 가든이라고 하거든요. 아까 좀 전에 차이니즈 가든도 있었는데 여기가 조금 지역마다? 구역마다 그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나는 뭐 그런 나무들이나 이런 걸로 꾸며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오니까 플라워돔하고 클라우드 포레스트가 있는 이 구역으로 올 수 있었어요. 딱히 지도를 본 건 아니고 그냥 걷다 보니까 왔는데 저희는 일단 플라워돔부터 가보겠습니다. 우린 티켓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될 거야. 여기 티켓 부스가 있기는 하네요. 근데 미리 예약하셨으면 아마 여기서 교환 없이 바코드만 찍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간 아끼세요. 지금 티켓 찍고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엄청 빵빵합니다. 여기서부터 시원해. 오! 문 닫힌다. 오! 뭐. 문 다시 열렸어. 문이 열려. 완전 시원해. 여기 천국이에요. 천국이 따로 없네. 여기 엄청 시원한데? 너무 좋다. 아, 여기 최고다. 여기 근데 실내라서 마스크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다 쓰고 있어. 저기 써 있었어 그래도. 아 그래? 저기. 아 마스크 쓰라고 써 있었대요. 이런 곳입니다. 여긴 좀 출사 온 느낌으로 천천히 돌 것 같아요. 이런 조형물도 있어요. 여기 아프리카 가든 쪽이라서 얘네들이 있나봐요. 아 근데 시원해서 너무 좋다. 뭐하는 거야? 꽃속이야. 이게 완전 어색해하네. 사람들 여기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. 열대 식물들도 있어요. 아 일단 시원해서 체력 소모가 좀 덜 된다는 게 너무 좋네요. 여기
천사들 있어, 천사들. 장미. 여긴 장미들을 모아놓은 데 같아요. 빨간 거랑 뭐 분홍색, 흰색 뭐 다 있고 사진 찍기 되게 좋게 해놨네요. 뭐 하는 거야? 뭐 하냐고. 사진 찍고 있지. 플라워 돔 맞나? 플라워 돔인가? 맞아, 플라워 돔. 끝났습니다. 끝. 생각보다 넓지 않고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돌 정도는 아닌데 1시간?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가볍게 돌고 그러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에어컨이 있어서 좋았던 곳입니다. 다음 클라우드 포레스트로 가볼게요. 플라워 돔에서 기념품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. 클라우드 포레스트 들어가 볼게요. 네. 자동으로 열려. 아 시원해. 벌써 시원해. 아니야. 역시 여기가 일단 시작부터 물이 막 떨어지네. 웅장해. 여기가 와 일단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 맛이 특별하고 들어간다. 좋아? 하나 둘 셋. 여기서 거의 지금 20분? 15분? 15분, 20분 동안 사진만 찍었던 것 같아요. 아, 시원해서 되게 좋다. 굉장히 시원해요. 여기가 더 뭔가 밀림 같아. 아, 저 위에도 볼 수 있다. 위에부터 올라가 볼까? 네. 저기, 위에, 이런 게 있어요. 리프트 투 로스트 월드. 일단은 뭔가 뭔 로스트 월드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위 보니까 쭉 사람들 막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. 로스트 월드로 가는 리프트가 여기 있는데요. 다들 줄 서 있거든요. 위에부터 보는 게 맞나 봐요. 저도 한번 줄 서겠습니다. 6층 로스트 월드. 왜 로스트 월드일까? 맞아, 올라가라 그랬어. 하나 더 6층까지 간 다음에 스타트 유어 클라임. 올라가래 로스트 월드로. 그 폭포 완전 끝까지 올라가는가 봐. 어. 우와 완전인 줄 알아. 진짜 처음 보는 곳. 원시시대 뭐 이랬을 때 있었던 곳인가?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올 것 같은 조형물 이런 것도 있네요. 꼭대기에 있는 클라우드 워크를 걷고 있어요. 여기도 있고 또 밑에도 있나 볼까? 어, 점점 내려가는 건가 봐. 아, 그치? 어. 아, 맞아. 무서워요. 이쁘다. 어, 이제 슬슬 조명 켰나 봐. 어. 뭐라고? 이거 우리 오이 아팠을 때처럼 쫀박이 생긴 것 같지 않아? 이건 원래 이런 애 아닐까 근데? 그렇겠지? 아, 우리 오이가 아팠었는데 그치?
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워터폴 뷰인데요. 아까 워터폴 내리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나봐요. 오, 사람들 많다. 떨어지는 폭포. 여기 아까 들어왔던 입구에요. 사람들아, 나를 찍어라. 완전 무서워요. 내려갑시다. 그래, 여기 정도면 덜 무서워. 웅장하다. 여긴 시크릿 가든이에요. 뭐 하세요? 네, 저거 보라색 꽃 보고 있었어요. 뭐가 보여요? 아, 네, 저거 저기 이거 작은 걸로 보면 저 보라색 꽃이 보여요. 이렇게 찾아야 돼요, 이렇게. 우와, 나도 보겠다. 나도 찾았다. 찾았어? 응. 보라색 꽃 보여? 응. 보석이 엄청 귀한 거. 클라우드 포레스트도 끝났네요. 마지막은 역시 수비니어 샵. 잠깐 구경하고 나가보겠습니다.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. 이따가 슈퍼트리쇼 그거 보는데 명당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사람들 이미 많이 있네. 지금 거의 2시간 전인데. 어디가 명당인지 한번 찾아보자. 어. 막 카메라에 담기가 어디 같은가. 여기 가운데로 왔는데 솔직히 어딜 누워도 다 예쁠 것 같아요. 다 쭉. 근데 지금 2시간 전인데? 아, 벌써부터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네?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차네요.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오셔야 누울 자리를 좀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름 명당에 있습니다. 라이트도 하나둘 켜지네요.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요. 10분도 안 남았더니 이 위쪽 앞자리를 못 차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다들 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희는 누울 거예요. 이렇게. 정확히 7시 45분에 시작된 슈퍼트리쇼. 아니, 10분 했어. 그래, 뭐 또 있나, 그럼? 아니, 뭐 또 없어. 저희는 공연을 다 보고 마리나베이에 살짝 들러서 사진 몇 장 찍고 들어갔는데 체력 남아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다음 영상 유니버설에서 만나요.